자, 요거 민요 부르기 3번 요거는 제가 프린트에 안 넣은 거라서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악보대로 민요 부르니까 뭔가 어색하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민요는 악보대로 안 해도 돼. 윙? 왜? 그랬더니 여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이 개념을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민요는 원래 구전대 오던 거를 편의상 오선보로 해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그냥 악보를 배운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음악을 해서 그렇지. 그런데 요거는 그럴 필요도 사실 없는 음악이 훨씬 많고요. 그 민요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사투리 같은 토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말하듯이 있던 것들인데 그것을 정말 편의상 기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오선보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요라는 게 일반적인 그 특징 자체가 100명이 부르면 100가지가 아니라 만 가지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원래는 그렇게 즉흥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신에 우리가 교과서에 실을 때는 가장 스탠다드하고 그쵸? 교육적인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악보들로 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는 뭐라고 했냐면 부르는 사람과 연주자의 즉흥성이 들어가면 더 좋아. 물론 우리가 이제 2차 시험 보고 할 때는 악보대로 잘 부르셔야 되겠고 그럼 모음을 잘 아셔야지 그 다음에 즉흥이 나갈 수 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요 부를 때는 말할 때처럼 발성을 쓴대요. 왜? 진짜 말하듯이 노래했다 그런 문화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추임새를 넣어줘라. 우리 그때 그 교육과정 볼 때 추임새 이런 것도 잘 해줘라 라고 말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공부하셨던 것들도 자꾸자꾸 매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노래가 나왔네요. 한강수 타령. 자, 요거 봤더니 장단이 뭐예요? 굿거리 장단이래요. 자, 요거는 근데 장구 반주 해보자는 거라서 노래는 이따가 경기민요 갔을 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민요 악보를 보시면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냐? 자, 제목 당연히 제일 먼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슨 장단이냐? 혹시 내가 모르는 장단 아니겠지? 자, 장단을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 민요인지, 요거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전에 저희가 토리 배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토리는 뭐에 따른 다른 점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지역별로 다른 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모든 실려있는 민요들이 이 지역의 어떤 특징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민요들이고 또 이 장단의 이런 특성대로 불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악보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매 제제곡마다 파악하고 가시면 이 국악 이론까지 사실 섭렵하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강수라 요 노래는 국거리니까 한강수라 빛곡 맑은 물 이렇게 연주를 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장단골이 달라진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가 원래대로라면 여기 왼쪽 것처럼 기본형으로 깊고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깊고 맑은 이렇게 갔잖아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이게 노랫말이 깊고 이렇게 같이 나와주니까 그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장구가 같이 그렇게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강수 타령을 이렇게 제제곡으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제 뒤에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구를 이제 음악의 특징에 따라서 반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평가에 요소 있는 거 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같은 국거리 장단이어도 이 노랫말에 따라서 장단의 그 느낌에 따라서 다르게 연주해 줄 수 있는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깊고 맑은 물에도 그렇지만 제일 많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두 번째 단이에요. 여기 보세요. 수상선 타고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헤미올라로 여기가 원래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원래 이렇게 생긴 장단이죠. 이 4분의 4박 아니 이 국거리 장단이라는 게 이렇게 네 박자리잖아요. 근데 이 네 박자리를 이제 원래 이렇게 8분의 8 3개씩으로 나누던 것을 지금 이 부분은 수상선 이렇게 박을 잠시 바꾼 것처럼 들리게 헤미올라로 노래를 하고 있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장구는 같이 말붙임새에 맞게 쳐주고 있는 거죠.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기출도 됐었고요. 실제로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수상선 타고서
이렇게 하면 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노래가 이 노래의 이 맛깔스러운 리듬이 잘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수상선 타고서 이렇게 되게 연주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여기 네 번째 장단, 지금 첫 번째 장단, 두 번째 장단, 세 번째 장단, 네 번째 장단 이렇게 되는데, 네 번째 장단은 기본형이랑 또 뭐가 다를까요? 눈썰미 좋으신 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짜잔! 여기가 지금 기본형은 더러러러로 끝나야 돼요. 그쵸? 덩기덕 쿵 더러러러 쿵기덕 쿵 더러러러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면 에루아 뱃놀이 가자 안다 아 이렇게 딱 맺어버리네요. 우리 아까 전에 프린트에서 다는 장단형과 맺는 장단형 봤던 거 기억나세요? 노래가 이렇게 한 달락 딱 잡아줄 때는 장구도 딴딴 이렇게 맺는 느낌을 딱 준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날 때 또 마찬가지로 내 사랑아 짠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 요거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통적으로 아무리 변형 장단이 나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변하지 않는 거. 제 눈에는 두 가지가 보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든 장단에 첫박은 다 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쵸? 덩이 아닌 장단이 없죠? 일단 시작은 다 덩으로 해서 강세를 주고요. 또 하나 강세를 변치 않고 주는 곳이 있죠. 아홉 번째 박에 이제 오른쪽 채편으로 이 강세 기덕을 빠짐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특징은 반드시 살려주셔야 되고요. 그 기출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렇게 변형 장단을 주고서는 잘못된 걸 골라라. 근데 요런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노래 맨 처음 시작부터 변형 장단으로 한강수라 이렇게 가면은 장단 자체를 알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형이 항상 나온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장단이 변형이 되더라도 사실 이 국거리라는 것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선생님들은 이 기본형만이 다가 아니라 이것의 이 분위기를 잘 느낌을 아셔야지 변형이 되었을 때도 아 여기서 이렇게 변형이 된 거구나 그치만 얘는 여전히 국거리야 라고 아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